안녕하세요. 3분 줄넘기 후반장입니다. 오늘은 줄넘기의 개념과 원리, 줄넘기 고르기, 길이 맞추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넘기는 줄이 꼬이거나 걸리지 않도록 돌리거나 넘는 행동을 말합니다. 줄넘기를 넘을 때는 U자 모양의 곡선에 내 몸을 통과시킨다는 느낌으로 넘으면 됩니다. 줄넘기를 넘을 때 엇걸어 뛰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U자 모양의 곡선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내 몸을 통과시킨다는 느낌으로 넘으면 됩니다. 줄넘기는 우리 채널에서는 JJR사의 PBC 줄넘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넘기는 와이어 줄넘기도 있고 구슬 줄넘기도 있는데 여기서는 PBC 줄넘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줄 가운데를 한 발로 밟았을 때 상급자로 갈수록 짧게 세팅을 해주도록 합니다. 초보자는 어깨에서 명치선 사이, 그리고 중급자는 명치에서 배꼽선 사이, 상급자는 배꼽에서 장골릉 사이까지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줄넘기는 줄이 시작되는 부분이 아닌 줄넘기 끝부분을 가볍게 치는 것이 회전할 때 손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줄을 돌릴 때는 몸에 힘을 빼고 줄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가볍게 흔들듯이 넘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초보자의 경우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 채로 이렇게 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본인이 알아서 지쳐서 힘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줄넘기를 크게 두 종류로 U자 모양의 곡선을 만들어서 내 몸을 통과시키는 넘는 줄넘기와 통과시키지 않는 넘지 않는 줄넘기로 나누어서 개인 기술 줄넘기를 연습하는 방법과 팁을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에서 제가 하는 설명 중 넘기, 점프, 도약은 다 같은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저는 설명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왼쪽, 왼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줄넘기를 연습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숫자 구령을 세주면서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은 넘지 않는 줄넘기 초급 챕터 1 스윙 스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은 초보자 때 줄의 무게감을 느끼게 하기 좋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스윙을 응용한 스텝을 통해 초보자들은 줄넘기에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스윙하는 법과 스윙을 응용한 줄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연습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양쪽을 번갈아 가며 회전시켜줍니다. 익숙해지면 속도를 느리게 했다 빠르게 했다 조절해 봅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는 스윙이 익숙해지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손의 위치에 신경을 써봅니다. 왼쪽을 칠 때에는 왼손이 밑으로 오도록, 오른쪽을 칠 때에는 오른손이 밑으로 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손의 위치를 신경 써서 연습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스윙 동작을 응용한 기술을 할 때 줄이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U자 모양을 유지하면서 줄이 꼬이거나 걸리지 않도록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스윙을 응용한 줄넘기 기술입니다. 먼저 더블 스윙입니다. 손의 위치가 변경되고 줄을 반대편으로 넘길 때 자연스럽게 동작을 이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점프 스윙입니다. 숫자 9령을 넣으면서 연습할 때 짝수의 다리를 허리 높이 이상 들어줍니다. 더블 스윙이 완벽하게 돼야 점프 스윙도 잘할 수 있습니다. 스윙 기술을 할 때 좌우로 너무 크게 회전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될 수도 있으니 휘젓듯이 회전하지 말고 몸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회전을 해줍니다. 넘는 줄넘기 초급. 오늘은 줄넘기를 한 개도 못 넘는 사람을 위한 시간입니다. 줄넘기를 한 개도 못 넘는 사람의 경우 회전근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손과 발의 리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발이 점프할 때 동시에 손은 회전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손과 발이 따로 논다는 말입니다. 회전근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윙 스킬 연습을 통해 충분히 회전근이 발달할 때까지 연습해 주시면 되고 손과 발의 리듬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부터 소개하는 단계대로 연습을 해 보시면 금방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1단계, 두 발을 모으고 멈추지 않고 연속 점프입니다. 우리 몸에서 뇌에 가장 많은 자극을 주는 신체 부위는 손입니다. 그래서 손을 이용한 회전은 나중에 연속 점프가 완성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마주선 채로 두 손을 잡고 함께 뛰어줍니다. 이때 두 발은 모으고 뒤꿈치를 든 상태를 유지해주시고 개수를 늘려가는 데 집중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주선 손뼉을 치는 연습을 하면 발과 손을 동시에 집중하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나중엔 마주 잡은 손을 떼고 혼자서 두 발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로 연속 점프가 50개 이상 가능할 때 2단계로 넘어가 줍니다. 2단계 연속 점프를 유지한 채로 줄 돌리기입니다. 1단계 연속 점프를 통과했어도 막상 2단계로 오면 연속 점프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1단계 연속 점프 과정을 계속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2단계 첫 번째 미션은 5번 점프할 때 한 번 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손은 뇌에 가장 많은 자극을 주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발의 리듬만 완성되면 손은 금방 따라갈 수 있습니다. 차츰 한 번 넘을 때 점프하는 횟수를 줄여가면서 네 번 점프할 때 한 번 넘기, 세 번 점프할 때 한 번 넘기 순으로 점점 단계를 높여갈 때마다 많은 칭찬을 해주세요. 3단계 두 번 점프할 때 한 번 넘기를 성공하면 뒤에 배울 이도약 뛰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점프할 때 한 번 넘기에 성공하면 이제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날은 줄넘기 첫 걸음마에 성공한 날입니다. 축하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이제 줄넘기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된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신나는 줄넘기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많은 기술을 배울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모아뛰기와 그 응용 스킬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술은 1회전 1도약으로 수행합니다. 모아뛰기 기술을 할 때에는 양발 끝이 벌어지지 않도록 집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줄넘기 동작은 손이 벌어지면 줄이 올라와서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줄이 올라온 만큼 점프를 높게 뛰어야 하니까 힘도 더 들겠죠? 항상 줄넘기를 돌릴 땐 손을 몸에 붙여주도록 합니다. 먼저 제자리 양발 모아뛰기입니다. 몸에 최대한 힘을 빼고 가볍게 뛰어줍니다. 모든 줄넘기 기술의 기초가 되는 기술인 만큼 눈을 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도록 연습합니다.
좌우 이동뛰기는 두 발을 모은 채로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번갈아 가며 점프해줍니다. 앞뒤 이동뛰기입니다. 역시 두 발을 모은 채로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번갈아가며 점프해줍니다. 트위스트 뛰기는 제자리에서 하체만 좌우로 틀어주는 동작입니다. 좌우로 틀 때 중간 동작을 빼놓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늘 배운 모아뛰기 기술들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줄넘기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도약 뛰기입니다. 이도약 뛰기는 지난 시간에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번 점프할 때 한 번 넘기, 성공하면은 세 번 점프할 때 한 번 넘기, 그 다음 두 번 점프할 때 한 번 넘기 순으로 우리는 이도약 뛰기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손으로 줄을 1회전 할 때 발은 두 번 점프를 해줍니다. 1회전 이도약 뛰기, 줄여서 이도약 뛰기라고도 합니다. 이도약 뛰기는 박자에 맞춰 다양한 스텝과 응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이전 단계를 더욱 확실하게 성공시킨 후 도전해보세요. 8박자 이도약 뛰기입니다. 이도약으로 먼저 8박자를 뛰어준 후 나머지 8박자를 1도약으로 뛰어봅니다. 4박자 이도약 뛰기입니다. 이도약으로 먼저 4박자를 뛰어준 후 나머지 4박자를 1도약으로 뛰어봅니다. 줄을 잡은 손의 회전의 속도를 느리게 했다, 빠르게 했다 조절하는 느낌으로 돌려줍니다. 2박자 이도약 뛰기입니다. 2도약으로 먼저 두 박자를 띄워준 후 나머지 두 박자를 1도약으로 띄워봅니다. 다른 스텝과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시간에 배우는 것들을 모두 이도약으로 응용해 보세요. 오늘 배운 이도약 뛰기 기술들을 연습해 보시고 주위에 줄넘기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양발을 모아서 뛰던 것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스텝에 변형을 주어 뛰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다리를 모았다 벌렸다 하며 뛰는 다리 벌려뛰기입니다. 발은 우리 뇌에서 자극을 가장 적게 받는 부위로 모양이 변화하는 스텝을 처음 익힐 때 발과 손이 내 의지와 다르게 제멋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다르게 움직이는 스텝에 당황하지 않고 스텝부터 천천히 익힌 다음에 줄이 내 몸을 통과한 후에 발 모양의 변화를 준다는 느낌으로 연습합니다. 좌우 벌려뛰기입니다. 줄이 내 몸을 통과한 후에 양발을 좌우로 벌렸다 모아주는 것을 반복합니다. 앞뒤 벌려뛰기 역시 줄이 내 몸을 통과한 후에 양발을 앞으로 벌려줬다 모으는 것을 반복합니다. 좌우 앞뒤 벌려뛰기와 좌우 벌려 교차뛰기는 스텝부터 연습한 후에 손과 함께 연습해줍니다.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이도약으로 연습하거나 줄을 내려놓고 발모양, 즉 스텝부터 만들어놓고 줄을 잡고 연습합니다. 이것은 뇌에 자극을 잘 주지 못하는 발부터 연습하고 난 후에 나중에 손을 연습하던 원리와 같습니다. 이도약 응용으로 연습해 봅니다. 오늘 배운 다리 벌려뛰기 기술들을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줄넘기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앞선 시간에서는 도약할 때 두 발이 모두 같이 지면에 닿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지면에 한 발만 닿는 기술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뛰기입니다. 줄을 한 번 넘을 때 왼발, 오른발을 한 번씩 번갈아가며 넘어줍니다. 달리기 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조깅 스텝이라고도 부릅니다. 줄이 한 번 돌 때 발은 하나씩 바꿔주도록 연습합니다. 번갈아 두 박자 뛰기입니다. 줄을 한 번 넘을 때 왼발 두 번, 오른발 두 번 번갈아가며 넘어줍니다. 복싱 스텝이라고도 부릅니다. 1도약으로 넘으며 왼쪽 두 번, 오른쪽 두 번씩 뛰어줍니다. 십자뛰기는 번갈아 두 박자 뛰기를 하며 좌우 앞뒤로 이동해주며 뛰어주는 동작입니다. 왼쪽으로 두 번, 오른쪽 두 번, 앞쪽 두 번, 뒤쪽 두 번 순서대로 넘어줍니다. 외발뛰기는 한 발로 뛰는 숫자를 줄여가며 연습합니다. 먼저 8번, 4번, 2번 순으로 한 발로 뛸 수 있는 근력을 충분히 만들어준 후 차츰 횟수를 줄여가며 연습해줍니다. 2도약으로 응용해서 연습해보세요.
오늘 배운 외발뛰기 기술들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줄넘기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뒤로 모아뛰기입니다. 무릎 올리기라고도 하며 무릎을 들 때 줄을 한 번, 무릎을 내릴 때 다시 줄을 한 번 돌려줍니다. 뒤로 모아뛰기입니다. 다리를 뒤로 들어줍니다. 역시 다리를 들 때 줄을 한 번, 다리를 내릴 때 줄을 한 번 돌려줍니다. 앞들어 교차뛰기와 뒤들어 교차뛰기는 발 모양, 즉 스텝부터 연습한 후에 나중에 줄을 잡고 손과 함께 연습합니다. 앞들어 교차뛰기는 무릎을 들어 앞에서 봤을 때 대각선 반대쪽을 찍고 다시 무릎을 들었다 원위치로 내려줍니다. 뒤들어 교차뛰기는 다리를 들어 뒤에서 봤을 때 대각선으로 반대쪽을 찍고 다시 다리를 들었다 원위치로 내려줍니다. 도약으로 응용해서 연습해 봅니다. 새로운 기술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발 모양부터 연습한 후에 줄을 잡고 손과 함께 연습합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 이도약으로 연습한 후에 이도약으로 되기 시작하면 이도약 동작에서 줄만 빨리 돌리는 방법으로 연습합니다. 오늘 배운 다리 들어뛰기 기술들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줄넘기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리의 힘을 빼고 좌우 앞 뒤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 기술까지 할 정도면 1회전 1도약이 자연스럽게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봅니다. 설명을 최대한 적게 할 테니 영상을 볼 때 내가 줄을 잡았다고 상상하며 보도록 합니다. 먼저 앞 흔들어 뛰기입니다. 킥스텝이라고도 하며 한 번 회전에 다리를 올렸다, 한 번 회전에 다리를 내리며 가볍게 차줍니다.
다음은 옆흔들어 뛰기입니다. 사이드 스텝이라고도 하며 줄이 지나간 후에 다리를 벌리는 연습을 합니다. 줄이 내 몸을 통과한 후에 다리를 벌려주는 것에 집중하세요. 앞흔들어 뛰기와 옆흔들어 뛰기를 이도약으로 응용하여 연습해 보세요. 오늘 배운 흔들어 뛰기 기술들을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줄넘기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되돌리기 스킬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돌리기는 넘지 않는 줄넘기 기술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줄넘기를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 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중급 기술이지만 배우는 난이도에 비해 고급져 보이는 기술입니다. 오늘 되돌리기 기술을 잘 배워서 다른 사람 앞에서 줄넘기 잘하는 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손의 위치가 하나는 몸 앞에 하나는 몸 뒤로 가게 합니다. 줄을 몸 뒤에서 앞으로 넘길 때 한 손은 몸 앞에 원래 위치의 반대편으로 동시에 다른 한 손은 몸 뒤에 원래 위치의 반대편으로 가도록 합니다. 앞뒤에 위치한 양손의 높이가 같도록 거울을 보고 연습합니다. 몸 뒤로 가는 손보다 몸 앞으로 오는 손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오는 손을 얼굴 앞부분에서부터 몸 바깥쪽으로 자동차 와이퍼가 유리를 닦아내듯 움직여줍니다. 모든 넘지 않는 줄넘기는 줄의 무게감을 느끼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도약으로 느리게 천천히 연습한 다음에 익숙해지면 1도약으로 빠르게 연습합니다. 되돌리기가 완전히 익숙해지면 숫자 구령에 따라 짝수의 다리를 들어주며 점프를 해줍니다. 이것이 되돌려 뛰기입니다. 오늘 배운 되돌리기 기술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줄넘기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람개비 스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개비 스킬은 되돌리기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팔보다 다리와 허리를 써야 하는 기술입니다. 되돌리기는 손의 위치가 하나는 몸 앞에 하나는 몸 뒤로 가지만 바람개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개비 스킬 연습법입니다. 먼저 줄을 몸 뒤에서 앞으로 넘겨줍니다. 다시 몸 앞으로 온 줄을 뒤로 넘겨줍니다. 반복합니다. 이것을 무릎의 반동과 허리의 좌우 회전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줍니다. 그리고 양 팔꿈치를 몸통에 붙인 채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듯 넘지 않는 줄넘기 기술은 모두 줄의 무게감을 느끼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의 힘이 아닌 줄의 무게감을 느껴가면서 2도약으로 천천히 먼저 연습한 후에 익숙해지면 1도약으로 빠르게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속도도 조절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바람개비 스킬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줄넘기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앞서 배운 기술들이 발의 모양에 변화를 주었다면 이번 기술은 팔의 모양에 변화하는 것에 신경을 써줍니다. 흔히 X자 뛰기라고도 하는데 이 기술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로 줄넘기를 잘하냐 못하냐를 나누곤 합니다. 엇걸어뛰기는 중급 이상의 기술에서 응용 동작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초를 잘 배워둬야 합니다. 이제부터 모양 만들기라는 말을 쓰도록 할 텐데요. 모양 만들기는 줄이 내 몸을 통과하기 전에 줄을 U자 모양으로 미리 만들어 멈추어 봄으로써 동작의 이해도를 높이고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연습법입니다. 엇걸어뛰기를 할 때에도 먼저 모양 만들기를 한 후에 양발로 밟아주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양손의 높이가 같아지도록 거울을 보고 연습합니다. 연습할 때 항상 양쪽을 다 연습해줍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한 번 왼손이 위로 가도록 했으면 다음은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연습합니다. 엇걸어뛰기를 할 때 팔의 교차점이 너무 높으면 줄이 올라와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교차폭이 너무 좁으면 몸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교차점의 높이와 폭을 만들도록 연습합니다. 엇걸어뛰기를 팔에만 의지해서 하다보면 줄이 꼬이곤 합니다. 줄이 꼬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엄지를 하늘로 향하게 한 후에 무한대 모양을 그려주며 손목을 돌리는 것을 연습해줍니다.
오늘 배운 엇걸어뛰기 기술들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이 기술을 익히면서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발을 내밀어서 뛰는 내어뛰기 기술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뇌에서 자극을 덜 받는 발의 모양이 변화하는 기술들은 팔의 모양이 변화하는 기술들보다 더 집중해야 합니다. 쉬워 보이지만 처음 시도하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 모양을 먼저 익힌 후에 손과 함께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내어 뛰기는 발을 앞으로 내밀며 뒤꿈치로 지면을 닿도록 해줍니다. 줄이 내 몸을 통과한 후에 발을 내밀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줄에 걸리기 쉽습니다. 옆내어 뛰기는 발을 옆으로 내밀며 앞꿈치로 지면을 닿도록 해줍니다. 역시 줄이 내 몸을 통과한 후에 발을 내밀어 주도록 합니다. 앞뒤 내어뛰기는 발을 뒤로 한번, 앞으로 한번 번갈아가면서 지면을 닿도록 해줍니다. 이때 발을 뒤로 할 때는 앞꿈치로, 앞으로 할 땐 뒤꿈치로 찍어줍니다. 좌우 내어뛰기는 발을 좌우로 번갈아가며 지면을 닿아주는데 바깥쪽으로 내밀 땐 앞꿈치를, 안쪽을 찍을 땐 뒤꿈치를 지면에 닿도록 해줍니다. 오늘 배운 내어뛰기 기술들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이 기술을 익히면서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기술은 넘지 않는 줄넘기와 넘는 줄넘기를 혼합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넘지 않는 줄넘기 초급 1 스윙 스킬에서 스윙을 잘 배워놨다면 이번 시간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중요 포인트를 간단히 복습하자면 스윙 오픈에서 왼쪽을 칠 때에는 왼손이 밑으로, 오른쪽을 칠 때에는 오른손이 밑으로 가도록 해줍니다. 반대로 스윙 크로스에서 왼쪽을 칠 때에는 왼손이 위로, 오른쪽을 칠 때에는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손의 위치를 신경 써서 연습하는 이유가 나중에 스윙 동작을 응용한 기술을 할 때 줄이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옆덜쳐 앞으로와 옆덜쳐 엇걸어뛰기를 할 때에는 한 박자씩 끊어가며 발과 손의 협응력을 일치시켜주며 연습합니다. 주의할 점은 스윙을 하며 옆을 치는 동작에서 점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점프를 함께 띄워줘야 합니다. 스윙 옆네어 오픈, 스윙 옆네어 크로스 동작은 스윙을 하며 옆을 치는 동작에서 옆네어 뛰기를 같이 해주면 됩니다. 연습할 때 역시 한 박자씩 끊어가며 손발의 협응력을 일치시켜 나갑니다. 오늘 배운 스윙 오픈, 스윙 크로스, 옆덜쳐 앞으로, 옆덜쳐 엇걸어, 스윙 옆네어 오픈, 스윙 옆네어 크로스 동작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이 기술을 익히면서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배운 기술들을 전부 뒤로 뛰기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뒤로 뛰기는 앞으로 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울 기술들 또한 앞으로 뛰기를 성공했다면 뒤로 뛰기로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뒤로 뛰기를 하며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기술은 더블 크로스입니다. 엇걸어 뛰기를 두 번 연속해서 하는 과정에서 손의 위치가 변경됩니다. 이 기술은 도약을 한 박자로 하는 동안 팔은 반 박자씩 끊어 두 동작을 해야 하는 기술로 손발의 협응력을 필요로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박자 감각과 손발의 협응력이 좋은 사람에게는 쉬운 기술인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어려운 기술입니다. 연습법입니다. 먼저 이 도약으로 엇걸어 뛰기를 2회 연속 해줍니다. 그 다음 이 도약으로 연습할 때 발로 밟아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팔을 바꿔주면서 넘어줍니다. 이 도약으로 연습하면 팔이 반 박자씩 끊어 두 동작을 해야 하는 부분을 한 박자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도약으로 연습한 것이 익숙해지면 1도약으로 시도합니다. 앞으로 더블 크로스가 되면은 뒤로 더블 크로스도 연습해봅니다.
오늘 배운 더블 크로스 기술을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더블 크로스를 하면서 본인이 터득한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기술은 되돌려 넘기라고도 하는 EB입니다. 되돌리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되돌리기는 줄을 풀어버리며 넘지 않는 반면에 EB는 줄을 넘어줘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되돌리기와 마찬가지로 앞뒤 양손의 높이가 같아지도록 거울을 보고 연습해줍니다. 2B 연습법입니다. 1단계 되돌려 밀기입니다. 줄을 되돌려준 후에 왼쪽을 쳤을 땐 왼쪽 방향으로, 오른쪽을 쳤을 땐 오른쪽 방향으로 쭉 밀어줍니다. 2단계 되돌려 넘기입니다. 1단계 되돌려 밀기 동작을 하면서 U자 모양의 줄이 내 몸의 위쪽을 지나오면서 옆에서 옆으로 통과한다는 느낌을 받으며 점프에 넘어줍니다. 그 다음 양발로 밟기입니다. 2단계 되돌려 넘기가 잘 되면 이 동작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양발로 밟는 연습을 하다보면 넘는 모양이 훨씬 예뻐지고 걸릴 확률도 낮아집니다. 간혹 EB를 연속으로 할 때 EB와 되돌리기가 합쳐진 동작이 되면서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2도약으로 연습하거나 평소 먼저 하던 쪽이 아닌 반대쪽부터 해보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EB를 뒤로도 성공시켜 보세요. 그리고 EB를 연습하면서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배운 되돌리기 스킬을 뒤로 해보겠습니다. 뒤 되돌리기 스킬은 앞 되돌리기를 할 때보다 줄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내 몸 옆에 가상의 인물이 있다는 가정을 하고 줄을 던지듯이 줬다가 앞손을 이용하여 재빨리 당겨서 뺏어오는 느낌으로 동작을 연습합니다. 넘지 않는 줄넘기 기술이 전부 줄의 무게를 느껴가며 연습해야 하는데
고급 기술로 갈수록 더욱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앞에서 뒤로 줄을 넘기면서 한쪽으로 손을 몰아줍니다. 그리고 앞손을 이용하여 줄을 내 몸의 위쪽에서 옆에서 옆으로 통과시킨다는 느낌으로 넘겨줍니다. 양쪽 모두 연습한 뒤에 영상의 앞부분에서 말한 대로 줬다 뺏는 느낌을 살려 연습합니다. 뒤 되돌리기가 완전히 익숙해지면 숫자 구령 짝수에 다리를 들어 점프해주세요. 이것이 뒤 되돌려뛰기 동작입니다. 오늘 배운 뒤 되돌리기 기술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뒤 되돌리기 기술을 연습하면서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줄넘기 손잡이를 놓았다 다시 잡는 릴리즈라는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즈는 단순히 던졌다 잡는 것부터 줄을 회전시켜 잡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는 가장 기초가 되는 릴리즈 스킬 몇 가지를 배워보고 연습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던져잡기 릴리즈입니다. 1단계 좌우 던져잡기입니다. 양쪽 줄넘기 손잡이를 반대편 손으로 던져줍니다. 이때 던지는 힘을 균등하게 줘야 하는 연습과 두 손잡이가 날아오는 궤도와 속도를 두 눈으로 정확히 보는 연습을 같이 해줍니다. 당연히 줄넘기 손잡이를 놓치지 않도록 타이밍에 맞춰 잡는 연습도 같이 합니다. 2단계 이도약 던져잡기입니다. 이도약을 한 후에 줄이 회전하는 상태에서 앞서 연습한 1단계 좌우 던져잡기를 수행합니다. 줄넘기 손잡이를 놓았을 때 손잡이가 날아갈 방향과 속도 등을 예측하여 미리 잡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줄이 회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1단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줄넘기 손잡이를 앞쪽으로 던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양옆으로 던져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면 쉽습니다. 순전히 감각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라 많은 연습만이 실력을 빨리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도약 던져잡기 크로스입니다. 2단계가 되면 크로스로도 도전을 해보세요. 2단계에 성공했다면 3단계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던져잡기 릴리즈를 연습하면서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줄넘기 손잡이를 누우면서 회전시켜줬다
다시 잡는 회전 릴리즈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릴리즈는 크게 돌리기, 던지기, 잡기 세 부분으로 나누어 연습합니다. 돌리기도 크게 눕혀서 돌리기, 세워서 돌리기, 세워서 옆으로 돌리기로 나누어 연습합니다. 먼저 눕혀서 돌리기입니다. 줄넘기 손잡이 한쪽을 엄지가 바닥을 향하도록 잡고 반대쪽 손잡이는 바닥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손목을 이용하여 내 몸의 바깥쪽으로 회전시켜 줄넘기로 큰 원을 하나만 그리도록 돌려줍니다. 두 번째로 세워서 돌리기입니다. 눕혀 돌고 있는 줄의 회전축을 기울여 몸 앞에 큰 원이 세워서 돌도록 해줍니다. 마지막 세워서 옆으로 돌리기입니다. 공중에 돌고 있는 줄의 손잡이를 잡기 편한 위치인 내 몸의 옆으로 이동해줍니다. 돌리기 연습을 할 때에는 빠르게 느리게를 자유자재로 속도 조절할 수 있도록 연습해줍니다. 다음 던지기입니다. 던지기는 더블 스윙 동작에서 오른손이 밑으로 갔을 때 왼손에 쥐고 있던 손잡이를 10시 방향으로 던져줍니다. 이때 아래쪽이 아닌 살짝 위쪽으로 던져야 손잡이가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잡는 손으로 돌아옵니다. 손잡이를 던지는 동작과 동시에 줄은 땅을 닿게 되는데 이때 하나 카운트를 세고 둘, 셋 카운트에 줄을 돌리고 넷에 손을 원위치로 가져오며 줄을 잡아당겨줍니다. 줄을 너무 뒤로 또는 너무 낮게 던지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잡기입니다. 잡기 연습은 오른손으로 줄넘기 손잡이 끝부분에 줄을 짧게 잡아주도록 합니다. 줄을 잡은 오른손으로 세 바퀴를 회전시킨 후 왼손으로 잡아줍니다. 이때 손이 손잡이를 따라가듯 잡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손잡이가 되돌아오길 기다려줍니다. 줄넘기를 하다 지쳤을 때 점프를 뛰지 않고 할 수 있는 릴리즈를 연습해보세요. 힘도 안 들고 실력은 쑥 올라갈 것입니다. 릴리즈 기술을 연습하며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기술은 내 몸 뒤에서 팔을 엇걸어 뛰는 기술인 TS입니다. TS는 어깨가 넓은 성인 남성은 따라하기 어려운 동작입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척추를 중심으로 날개뼈를 뒤로 확 젖혀준다는 느낌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줄이 내 몸을 통과한 다음에 열중 쉬어 자세를 취한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줍니다. TS는 엇걸어 뛰기와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오는 손을 바꿔주며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줄넘기 손잡이 끝부분을 잡으면 더 넓은 교차폭이 생겨 통과하기 쉬워집니다. 잘 되지 않는다면 이도약으로 연습하며 U자 모양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TS를 연습하며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기술은 토드입니다. 기본 틀은 CO입니다. 토드는 다리를 들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엎그러뜨기 위해 다리를 얹은 쉬운 기술입니다. 어느 기술이나 마찬가지지만 토드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양 만들기 연습과 교차된 양쪽 손의 높이가 같도록 거울을 보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먼저 토드입니다. 토드는 다리를 드는 반대편 손이 밑으로 가도록 모양을 만듭니다. U자 모양의 곡선을 만든 후 줄 사이로 내 몸을 통과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인버스 토드는 토드와 반대로 다리를 드는 쪽 손이 밑으로 가도록 모양을 만듭니다. 왼다리를 들 땐 왼손이 밑으로, 오른다리를 들 땐 오른손이 밑으로 가도록 연습합니다. 엘리펀트 토드는 다리를 든 후에 양손을 끌어안듯이 다리 밑을 감싸줍니다. 다리를 들었을 때 모습이 코끼리 코와 비슷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토드를 연습할 때 들었던 다리를 내려놓는 상황에서 반대쪽 다리가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연습 시 주의해주세요. 다음은 크루거입니다. 크루거는 기본 뛰기 위해 다리를 얹은 기술입니다. 기본 틀은 OC입니다. 크루거 기술을 하고 난 후에 크로스로 풀어줘야 하는데 들었던 다리의 무릎을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평소보다 더 크게 빼줘야 합니다. 다리를 팔 위에 얹은 겉모습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도전하다 보면 결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토드 크루거 기술을 연습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리를 숙여서 하는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의 회전축과 회전 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기술입니다. 먼저 허리 숙이는 기술의 기초인 AS입니다. 바닥에 줄넘기를 대고 식탁볼을 빼내듯이 강하게 뒤로 잡아당겨주며 점프를 뜁니다. 이때 팔로 무릎을 끌어안는다는 느낌으로 다리 뒤에서 손을 엇걸어줍니다. 주로 하는 실수가 팔로 무릎을 끌어안아야 하는데 손이 허리로 가서 열중시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를 끌어안아준다는 느낌을 기억하세요. 익숙해지면 줄넘기를 바닥에 먼저 대는 동작을 생략한 후에 바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CL입니다. AS와 비슷하지만 한 손이 허리 위로 가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습 방법은 AS와 같지만 손의 위치를 한 손은 무릎 밑으로, 한 손은 허리 위로 변경해 줘야 합니다. 다음은 매간입니다. AS를 하기 전에 옆덜쳐 동작을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급 줄넘기 영상까지 볼 정도의 시청자라면 이 정도로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연습하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기술은 이중뛰기입니다. 흔히들 쌩쌩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익혀야만 어디 가서 줄넘기 좀 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잘 배워놔야 그 후로 배우게 될 수많은 다회전 기술들을 응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회전 기술들을 하기 위해서 3분 줄넘기 첫 입문 영상에서는 줄의 길이를 상급자로 갈수록 짧게 세팅하라고 했습니다. 상급자는 배꼽에서 장골릉 사이까지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뛰기를 못하는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점프가 낮거나 줄의 회전이 느리거나. 올바른 점프 방법과 줄의 회전력을 높이는 연습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리 돌리기입니다. 줄을 한 손에 쥐고 10번을 온 힘을 다해 빠르게 돌려봅니다. 최대한 빠르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 두 개씩 끊어서 돌려봅니다.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빠르게 돌리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경우 두 손으로 줄을 잡게 한 후에 어느 정도 속도로 돌려야 이중뛰기를 할 수 있는지 직접 느끼게 해줍니다. 그 다음 점프입니다. 점프를 할 때 허리가 굽혀지며 발이 앞으로 나오는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 3중뛰기 이상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다리를 뒤로 해줘야 줄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프를 했을 때 발이 뒤로 가도록 연습해줍니다. 빨리 돌리기와 점프가 잘 되면 2중뛰기는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2중뛰기를 할 줄 안다면 3중, 4중, 5중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한 바퀴씩 추가해서 연습해보세요. 점프를 더욱 높게 뛰고 회전 연습법에서 끊어 돌리는 횟수를 늘려주면 됩니다. 이중뛰기를 할 줄 안다면 화면 우측에 나오는 재생 목록을 눌러 다양한 다회전 스킬들도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